오케이. 고1 현일 좀더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네요. He had a special talent for calming people down and bringing out the best in them입니다. 자, 일단 못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3형식 문장이네요. He had it이네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간단 버전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어디에서 쭉 이어지는 거냐면은요, in different ways, 다른 식으로 valuable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요런 것들, 이게 이제 요런 게 중요한 거죠. 요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요런 행동하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이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valuable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자, 특별한 저 재능이 있었죠. 뭐를 위한 for calming people down. calm down 하면 뭐 진정시키는 거죠. 침착하게 만드는 거. 이어 동사기 때문에 얘 them이 되면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people인 경우에는 여기도 people이 올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bring out 또 이어 동사입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어디 있어도 된다? 여기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calm down, bring out 전부 다 이어 동사의 문법에 적용되고요. 얘는 사이 다리 사이를 선택했고요. 여기 갈 수도 있고요. 얘는 뒤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얘 앞만 길어봤자 it일 때는 여기밖에 bringing it out 발음 운동을 하면 돼요. bringing it out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이어 동사라는 이어 동사 때문에 어순 이런 것도 좀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요뭐요 의미 자체가 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든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적으로 탤런트가 이제 뭐 재능이란 뜻인데요. 뭐 같은 어휘 기프트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기프트가 이제 여러분들 선물이란 뜻으로 보통 중학교 때 하는데 이게 재능이란 뜻도 있습니다. A special gift. 그래서 이제 기프트 같은 경우에 뭐 이거 말고 기프티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여요. 문장 속에 실제 기프티드 이러면 재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재능이 있는 이라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문장에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올소라는 겁니다. 올소. 그쵸? 그니까 올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뭐냐면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valuable한 사람이 존재가 되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올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거 하다가 뒤쪽에 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위치를 뭐 글의 위치 같은 것들 문장의 위치 같은 거할때 올수가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상급이 보이고 있습니다. loudest 같은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loud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우리가 목소리가 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스럽게 하면 가장 목소리가 큰 지지자겠죠. 그쵸? 근데 가장 목소리가 크다는 걸 약간 비유적으로 해서 가장 열렬한, 밑에 열렬한이라고 써있죠. 저 목소리가 크면 막큰 소리로, 뭐, 가장 큰 소리로 응원한다는 얘기인데, 열렬한 지지자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이 loud라는 단어가 이 기본 형태가 loud니까 loud가 담고 있는 뜻이 앞에 나온 비슷한 언어,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다 쓸 단어가 얘랑 원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 글에서는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단어가 현재 이어 같은 뜻으로 쓰였죠. Passionate supporter 됐습니까? The most passionate supporter가 되는 거죠. 최상급이 되니까. 열렬한, 열정적인 지지자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oudest supporter란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게큰걸 하나 딱 던져줬어. loudest supporter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얘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열렬한 supporter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가 했는 행동들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이 observe라는 단어가 단어적으로 좀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watch의 뜻으로 쓰였죠. watched 됐습니까? 그리고 얘도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이게 오형식으로는 사용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오형식으로 사용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각 동사처럼 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만약에 나온다면 뭐
동사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분사 형태로 와야 되는데 지금은 오형식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이 항상 유심히 관찰, 그러니까 watch보다 observer 쓰면 뭐 유심히 관찰한 좀 더 careful, 그러니까 이 느낌이 들으니까 watch carefully의 뜻인 거야. 됐습니까? 유심히 쳐다봤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가 어차피 출출을 못했으니까 이런 말이 붙어있죠. From the sidelines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필드가 아니고 그래스 위가 아니고 사이드라인에서 유심히 관찰했다. 됐습니까? 이런 행동이 이제 loudest supporter가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observer라는 단어는 조금 파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observer라는 단어를 한번 파보면요. 자, observer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게 요런 뜻도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격하다, 관찰하다 이런 게 일단 기본 뜻인데요. 이게 뭐 she observed that it was getting late 이렇게 하면 이게 observe의 뜻을 관찰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안 돼 버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said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said. She said that it was getting late. 이렇게 observer가 said의 뜻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observer가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의어라 하죠. 그러니까 observer가 지켜보다라는 뜻일 때하고 준수하다, 법을 따르다. 그러니까 follow의 뜻도 있어요. follow.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observer가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듣고 있죠.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실제로 이걸 이게 준수하다 따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을 때 만났을 때 이거를 관찰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부는 어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떤 뭐 어렵잖아요. 이거 뜻을 다 알고 있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은 간단한 의미를 만들어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의미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 observe the plant 이렇게 하면 뭐 식물을 관찰하는 거고요. observe the law 하면 법을 따르는 거죠. observe the rule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알겠습니까? observe the rule도 되고 observe the plant 이런 것도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기에 명사형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observation이면 이게 관찰이란 뜻이고요. 됐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observation이면 이게 관찰하다의 명사형이야. observation은 관찰하다의 명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observance가 있는데요. observance는 따르다 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observance 이건 준수, 지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뜻이 다양한데 그 어느 뜻이냐에 따라서 명사형이 달라지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bservant 두 가지 뜻의 모두 형용사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어떤 단어의 뜻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observable 이라는 것 같으면 observer가 관찰하다는데 뒤에 of을 붙였으니까 뜻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관찰이 가능한, 식별이 가능한. 그러니까 of를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뜻이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감을 익히셔야 되는 게 고등부입니다. 예, 그래서 observer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어휘니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뭐 이거는 지겹게 봤죠. 이게 careful 올자리냐 carefully 올자리냐 하면은 얘가 부사로서 동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유심히 관찰했다. observe 자체의 뜻이 watch something carefully 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제 어이구야 although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 쓸데없는 것도 좀 뒤로 보내놔야 되겠네. 또 가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lthough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although가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다가 although 빼고 버스 쏟아야 된다 이거 이런 것들 다 다뤘었고요. although he wasn't the one making the actual plays on the field, Eden's mind was always가 있을 것 같은데 was always in there, right there with his teammates 이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끊을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특별히 다른 거는 없네요. 그래서 그인 거고요. 그래서 그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one은 player의 뜻인 거죠. Although Ethan wasn't a player 하고 있죠. Ethan은 뭐는 아니었지만 선수는 아니었지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분사의 명사 수식 문법입니다. 선수는 선수 어떤 making the actual plays on the field. 경기장에서 실질적인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단의 마음이 늘 있었다 하고 있죠. was always 어디에? 바로 거기에 누구와 함께? 그의 팀메이트들과 함께 팀 선수들과 함께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얼도 나왔으니까 뭐 디스파이트 이런 건 안 되고요. 뭐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이킹 뭐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법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생략됐느냐 하면 뭐 얘 쳐다보고 나서 뭐 who, was 이렇게 생략됐다는 거,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 생략됐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make의 형태가 왜 이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서 여기 making 밖에 안 되는 사례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ctual이냐 actually나 뭐 이런 것은 뭐 늘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actually 형용사로서 play를 꾸며야 되니까 부사 형태는 안 될 거고요. 경기장에서 실질적인 play를 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어가 가리키는 건 right on the field죠. right on the field 바로 어디에 있었다? 바로 경기장에 있었다. 뭐 지칭 찾기입니다. 대어는 온더필드 대신 왔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항상 잘 지켜봤어. 그게 왜? 실제 경기를 하는 애는 아니었지만 늘 저 팀메이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든이 계속해서 어떤 데디케이션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타인들의 반응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everyone could sense his love for football and the coaches admired his commitmen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뭐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모두 다 느낄 수 있었어. 그 뭐에 대한 축구에 대한 그의 뭐 이거 열정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fascinate, passion하고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패션 같은 거죠. 사랑,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러브하고 패션이 같은 단어는 아닌데 지금 이 글에서는 같은 단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존경했죠. 그의 어떤 헌신을. 자, 커미트먼트가 헌신이란 뜻이래. 그치? 그럼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데디케이션인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His dedic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몇 가지 뭐 크게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뭐 그냥 과거 시제 이렇게 시제일지 정도 없는데 보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 sens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feel이 있겠죠. 그쵸? feel 대신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계속 feel 이런 것만 쓰다가 이제 sense도 feel과 같은 뜻이다. everyone could feel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mire 같은 경우에도 좀 respected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respected.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 자, 커미트먼트는 여기서 헌신이라는 뜻인데요. 커미트먼트도 좀 우리가 뭐 자세히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커미트먼트는 일단 약속이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약속인데 또 헌신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커미트먼트에서는 파생어가 커미트를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거는 무슨 일을 저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o의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do something이야. do something인데 그 something이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좋지 않은 느낌이야.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미트하고 커미트먼트가 이제 뭐 크게 의미적 영어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미트는 안 좋은 뜻이었는데 커미트먼트는 좋은 뜻이네. 됐습니까? dedication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r the past 3 years.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난 3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꽉 찬 3년은 아닐 거예요.
됐습니까? 뭐, 그, 1학년 중간에 전화가 와서, 그것도 이제 1년 치고, 2학년 지났고, 이제 3학년이니까,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Eden has been schooling us. Schooling us all이네요. Us all in the game of life네요. 근데, in the game of football이 아닌 거죠. 그쵸? In the game of football일 수가 없는 건, 일단은 피지컬 컨디션이 받쳐주질 않는 거죠. 그쵸? 하지만 얘는 그거보다 더 큰 in the game of football이 아니고 in the game of life에서 이런 일을 한 거죠. 됐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이던이 뭐 해왔다? 가르쳐 온 거죠. 됐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됐습니까? 어디에서 가르쳐 왔다? 인생이라는 이 게임 속에서. 됐습니까?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 요런 거는 중학교 때 다 다뤘던 겁니다. 됐습니까?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요거 요거 뭐 내용 때문에 이런 거 중요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 속에서. 자, 여기서 일단 schoo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학교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봤더니 동서로서 무슨 뜻이 있다? teach랑 같은 뜻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학교니까 동서로 쓰이면 가르치다란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요렇게 동사 덩어리가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분석은 요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뭐이며 뭐다, 현재 완료이며 진행형이다. 현재 완료 진행형 has been doing.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뭐 has been 뒤에 애들이 이제 pp가 오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schooled 이런 거 써 있으면 맞는지 틀렸는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든이 이 행동을 했죠. pp형으로 여기다가 schooled 하면 이든이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엉뚱한 뜻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He always reminds us that everyone is important to a team's success. Though their role on the team may be small.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했지?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는 게 좋겠네요. 다음은 새로운 문장이니까.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remind A, B입니다. remind A, B. 됐습니까? remind A, B의 뜻은 A에게 B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remind, 상기시키다 그래, 상기시키다. 됐습니까? 그러면 remind A, B가 된다는 얘기는 remind가 무슨 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다? 수여 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랍니다. A에게 무엇을 다시 기억나게 하다. 됐습니까? 자, remind A, B에서는 고등부들이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remind, 어떤,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게 완벽한 문장이, 직접, 이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는 건 다 알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를 가지는데요. 이거 말고, 뭐, 너에게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준다 이런 표현 할 때는, remind you 하고 나서, 뭐 assignment도 숙제나 뭐 약속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그냥 왔을 때는 여기다가 뭐 해야 되냐면 remind A of B를 써야 돼요. 됐습니까? A에게 B를 기억나게 할 때라는 구조는 remind A of B입니다. 전치사 of를 써요. 그럼 이렇게 보면 또 얘는 또 수요동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이게 만약에 순수한 수요동사라면 remind you the assignment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때는 또 오브를 써야 한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눈에 띄는 것들은 뭐 겉 만드는 데서는 잘 아실 거고 더 얘기하는 데 있고 뭐 important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어휘가 앞에서 많이 나왔죠. 뭐 valuable, invaluable, priceless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당연히 명사 올 자리니까 뭐 엉뚱한 형태가 success 말고 뭐 succeed라든지 이상한 형태 오면은 succeed는 동사고 success가 명사인 건 아시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e always remind us. Eden always remind us that everyone is important too.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용 파악이 중요한데요. Eden이 우리에게 준 교훈인 거죠. 어떤 교훈을 줬다? 누구라도 어떤 전체의 성공에 중요한 존재다. 됐습니까? 하찮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크게도 볼 줄 알아요. 이 이단이 지금 어떤 축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국한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됐습니까? 누구라도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뭐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것들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어 있는 도가 있는데요. 이제 도 알죠?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엉뚱하게 뭐 비코즈라든지 이딴 거 좀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오면 틀렸다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에 on the team 뭐 이렇게 될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들의 역할이 맞죠. 그들의 역할이 어디에서 팀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어떨지라도 작을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휘적으로 important하고 small은 반대되는 의미지만 여기다가 이제 unimportant 이런 거 쓰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unimportant 하면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이니까 지금 좀 누구라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small은 의미적으로는 unimportant고 이제 important의 반대말로 쓰였지만 여기다가 unimportant를 쓰면 전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방해가 되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신 small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것들은 뭐 그 다음에 뭐 instead of putting all his efforts into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자 이것도 어떻게 이거 조금 이제 조금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색다른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교훈은 아니고 약간 색다른 교훈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뭐 보통 흔히 얻는 교훈 같은 경우에는 야! 될 때까지 열심히 해! 어? 안 되는 게 어딨어! 뭐 이런 교훈인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건 조금 그게 아니고 조금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nstead of putting all his efforts into the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he has done everything he can do, he can to make the team's better, team better. 그래서 쏟아 넣는 대신에 pouring이죠. Instead of pouring all his efforts, 그래서 모든 노력을 쏟아 붓는 대신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어?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넣었잖아 했는데 뒤에 뭐가 붙었냐면은 뭐 하는데 팀의 최고의 선수가 되기 애쓰는 데다가 모든 노력을 쏟아 붓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말이 나왔었냐면은 he also knew 뭐 that he can never play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그쵸? 팀의 뭐 시합에서 뛸 수 없다라는 것은 또한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뭐 자기의 뭐 어떤 모든 노력을 갈아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것 때문에 얘가 뭐 하지는 않았다? 어, 난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막 애쓴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낼 수가 있냐면은 뭐 틀리진 않겠지만 내용 파악이 된다면 뭐 이단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고등부 읽기니까 뭔가 조금은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 instead of니까 뒤에 나오는 put의 형태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온다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put efforts into죠. 노력을 쏟아붓다라는 표현할 때 put efforts into, 뭐 put one's efforts into고요. 뭐 이게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니까 뭐 다른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instead of doing his best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됐습니까? Instead of doing his best to be the team's best player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것은 뭐 into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try의 형태에 또 동명사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y 뒤에 to도가 왔으니까 뭐 try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죠. 시험삼아 해보다가 아니고 to 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팀의 베스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속에다가 그의 모든 노력을 집어넣는 대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동사의 형태 push이라든지 뭐 trying이라든지 to be라든지 얘들은 다른 형태가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형태만 가능한 거죠. 전치사 뒤라서 그렇고 전치사 뒤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얘가 노력하다라는 뜻을 만들기 위해서 이 형태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형태가 보이죠. He has done everything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략된 거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 생략된 거 이렇게 있죠. 됐습니까? Yeah, he has done everything he can. 여기 혹시 교과 이거 잘못된 거 do가 혹시 있지 않나요? do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반복돼서 생겼던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문법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to가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문법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이 부분이 뭐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문법만 적용하면 여기에 to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생략, 반복의 생략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쓰지 않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모습이 보입니다. 조동사 뒤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to 부정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알겠습니다.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인데 왜 이렇지?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가 과거부터 계속적 용법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무엇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To make the team better. Make a 어떤이 사용됐습니다. 팀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됐습니까? 요런 행동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쵸? dedicate 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행동을 보고 dedicate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략된 거 보여야 된다고 했고요. 얘도 생략됐고요.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선행사가 everything이고 everything이 안 달고 들어가죠. He can do everything.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고 which를 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which를 쓸 수도 있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요. 전에 얘기했었죠. 선행사가 everything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게 있을 때는 뭐를 좀 더 선호한다? 얘를 선호한다. 근데 목적격이라서 생략됐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오케이. 마무리 할까요? 아니면 시간 딱 맞출까요? 니 맘대로 하세요. 자, 뭐 특별히 뭐 길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뭐, as Eden has shown us, lifting up those around us is also of great worth.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as는 세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because나 when은 안 됩니다. 뭐뭐대로, 뭐뭐처럼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적이죠. 현재 완료. Eden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준 것과 같이 말이죠. 이런 걸 보고 방식의 매너의 as를 합니다. 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왔으니까 얘는 또 동명사 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those 뒤에는 those people이 생략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란 뜻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encouraging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또는 motivating으로도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뭐 동기를 주는 것, 격려하는 것, 뭐 또는 cheering up도 되겠네요. 그쵸? 치어링어. 여러 가지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기를 리프팅업 시켜주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에는 is가 오는 게 당연하고요. is of great worth. 또 엄청나게 어떤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됐습니까? 자, of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 했고요.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처럼 사용됐다? 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사용됐습니다. 그 말은 얘가 매우 가치 있는으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어찌 어떤으로 바꿔 써도 되니까 이 부분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greatly worth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greatly 부사고 worthy는 worth라는 명사의 형용사형이죠. 가치 있는. 그리고 worthy 보면 이제 또 아까 나왔던 뭐 valuable, priceless, invaluable 이런 것들. greatly invaluable. it is also greatly worthy. 그것 또한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 부분.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사기를 북돋아주고 뭐 encouraging 시켜주고 inspire 시켜주고 inspire 뭐하다 영감을 주다 motivate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엄청 가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we help others shine 뭐 얘랑 연관해서 얘 형태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ir light will shine on us in return 됐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빛나도록 도와줄 때도,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게 하는, 잘 나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잘 나가게 도와줄 때란 뜻인 거죠.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빛나게 도와줄 때 그들의 빛이,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됐을 때 이런 뜻이죠. 그들이 잘 됐을 때 뭐 해줄 것이다? 우리들에게 다시 비춰줄 거다. 뭐로써? 보답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어떻게 막 격려해줘서 그 사람 잘 됐어. 그럼 나한테 고맙다고 해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얘는 뭐 when 대신 뭐 as 된다는 거 알 거고요. help가 준사역 동사니까 여기에 목적어 행동이 이 형태 또는 이 형태 두 가지가 가능하다. 준사역 동사니까 동사의 형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in return의 뜻이 요런 뜻이다. 어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빛난다, 빛, 뭐 빛난다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빛이 난다는 것은 그들의 뭐 successful 하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succeed 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Okay, yes, sometimes there is something,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something better than being the best. 됐습니까? 그래, 가끔씩 이때죠. 뭔가가 어떤 뭔가 더 나은 뭔가가 이때죠. 뭐 하는 것보다 최고가 되는 것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최고가 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something을 풀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더 나은 뭔가가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something better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lifting up those around us, 이거죠.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면 안 되겠네. 요렇게. lifting up those around us is better than sometimes, also. Sometimes lifting up those around us is better than being the bes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내용적으로 요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여기에 뭐 being의 형태, 동사의 형태, being이 될 수밖에 없죠. 최고가 되는 것보다니까 동명사의 형태를 쳐서 한번 길어봤자 it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어순주의라고 했던 문법입니다. something 같은 경우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라는 것들 어순 해주시면 better something 이거 안 되는 건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살짝 먼저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하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모든 학과의 요 부분만 진행을 해요. 근데 가끔씩 이런 것들은 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나갔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자,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짧게 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들이 도움이 조금